호주의 세계 최대 광산 기업 BHP 그룹이 약 69조 원 규모의 영국 동종업체 앵글로 아메리칸 인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광산 거래로 기대되던 세계 최대 구리 생산업체의 탄생도 불발됐습니다. BHP의 발표는 협상 마감 시한을 채 한 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고, 이에 앞서 앵글로 아메리칸 측도 협상 시한을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리는 세계의 탈탄소화 추세 속에 전기차, 전력망, 풍력터빈 등의 산업에 두루 쓰이는 데다 인공지능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요는 더욱 늘고 있습니다. BHP가 앵글로 아메리칸을 인수하면 세계 청정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되는 구리 및 비타 금속 분야에서 입지가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앵글로 아메리칸은 수익성이 낮은 자산을 매각하고 구리 생산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자체 계획을 밝혔습니다.